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 능곡초 교사 김형태고요. 선생님들 디지털 실천학교 하실 때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PPT가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 주에 시흥 관내에서 지원단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저희에게 필요한 게 수업 사례도 있지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선생님들을 설득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강조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0분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늦었지만 끝나는 시간은 동일한 걸로 그 대신에 그 내용은 다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아니면 공문을 보시면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을 A, B, C, D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AI죠. 그래서 AI가 없으면 지금 교육계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AI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 AI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하는 게 맞춤형 학습이잖아요. 학습자들을 원하는 수준과 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제공하겠다가 저 AI의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제 마음대로 했는데요. IB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님들 갈아서 IB를 만들고 있죠. 근데 IB를 잘 보면 우리는 그동안 교수평이라고 해서 평가에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교수는 이미 혁신학교 10년의 경험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평가를 더 공정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성장을 발전을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느냐가 사실 IB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커스터마이즈 돼요.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 그냥 사용자가 또는 만든 기획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가 사실은 맞춤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 교실에서 이 맞춤형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가장 이 맞춤형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걔가 바로 디지털인 거죠. 결국은 ABCD 행간을 뚫는 요소는 디지털이에요. 저 디지털적인 요소가 AI 코스웨어도 반영이 되어 있고 IB의 평가 시스템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커스터마이즈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디지털인 거죠. 그리고 쟤네들을 우리는 아름다운 용어로 에듀테크라고 얘기하죠. 결국 ABCD 2로 할 거냐, ABCD로 할 거냐, 결국은 그 행간의 의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AI로 난리죠. 하지만 학교는 난리가 그닥 아니에요. 왜? 학교는 생활과 민원과 이런 걸 요소들로 날리는데 저희가 AI를 봤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게 제일 이슈냐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GPT일 거예요. 예전에 AI가 어디에 적용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적용됐던 부분은 유튜브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것에 이제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정보 검색 엔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들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튜브나 검색 엔진을 찾으면 관련 문서들을 다 찾아야 돼요. 근데 GPT가 나오면서 저런 내용들을 딱 다섯 개로 보기 딱 좋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과연 쟤네들의 정보가 옳은가? 그리고 저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출처의 문제, 어떤 정보를 통해서 가져왔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애들 과제는 그러면 GPT로 하면 되게 멋지게 해오거든요. 근데 그 과제는 이 학생의 과제로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의 창의 융합적 사고에서 도움을 주는 걸 인정할 거냐에 대한 이제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이 전까지는 의도가 와, 저거 되게 좋은데? 만 했는데 이제부터 슬슬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 그게 이제 우리 학교 현장에서 고민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GPT가 사실은 원래 초등학교에서는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연령대가
근데 많은 분들이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파인 튜닝이 돼서 학교에서도 사실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구글에서는 바드를, MS에서는 빙을 동시에 출시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나이스 들어가실 때 엣지로 들어가시잖아요. 우측 상단에 보면 저 B자 마크가 있어요. B자 마크를 누르면 저 오른쪽 창처럼 원하는 GPT를 쓸 수 있게 떠요. 근데 얘가 전보다 더 고도화된 건 출처가 남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안내해 주는 거죠. 점점 기술은 훨씬 더 사용자에 맞게 고도화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거냐, 교육적으로 얘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기술들을 배우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얘네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나오거든요. 장애인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이런 걸 갖고 활용할 때 내가 교육적 목적이 뭐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교육청에서 연수하니까, 그리고 누가 좋다고 하니까 못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쓰지 않으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선생님들이 스스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워크가 학교 현장에서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는 굳이 스마트워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부분의 일은 민원을 감당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하고 뭔가를 문제를 발전시켜서 개선해야 될 일들이 사실상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GPT로 모든 기술이 끝날까요? 다음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로.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그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우승작이에요.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미술과 전공하시거나 나 미술 좀 소질이 있는데 하시는 분 이만큼 그릴 수 있으세요? 못 그리죠. 저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뭐로 그리냐면 AI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AI 베이스는 텍스트예요. 어떻게 제가 저런 느낌이 나는 것들을 텍스트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텍스트를 잘 설명을 하면 저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인문학적 지식이에요. 과연 저런 달의 모습과 저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텍스트로 구사할 수 있는 인문학적 지식과 언어력, 문해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걸 그림을 어떻게 멋지게 그리고 내가 그 포토샵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진다면 쟤네들은 언어로 충분히 가능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은 끝날까요? 아니요, 또 있어요. 요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그냥 외국 사람. 이 사람이 브루노 마스예요. 자, 잘 들어볼게요.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너에겐 우리가 지금일 순이야. 간절한 우리 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놓은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에 우리가 찾았던 그 소년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숨해졌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우니까 오늘 유일농자 이런 목소리. 자, 브루노마스를 모르시는 분은 저 외국인이 참 한국말을 잘하네, 쟤 어떻게 저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브루노마스는 한국어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AI로 브루노마스의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서 거기에 한국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 이런 기술로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그 떠나보냈던 유명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서 한국어 버전의 노래를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게 AI 커버곡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마우스 클릭 두 번, 세 번이면 가능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기술이 왜 우리한테 필요가 없을 뿐이지 지금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의 문화로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얘 이루다라고 아시죠? 예전에 처음 나왔었던 인공지능형 챗봇. 그래서 얘네들한테 교육 학습을 시켜서 얘네가 챗봇으로서 그 원하는 데이터를 말해주게 되는데 이걸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학습한 데이터가 여성 폄하하고 비하하고 그 인종차별적인 가진 것들을 가진 기술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냐면 아 기술은 가치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문제는 이걸 쓰는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쓰면 기술은 좋은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재미나 유희나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온라인 기술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술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까를 보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OECD 주요국에서 보면 사실 의견 판단력을 미비하고 디지털 교육 기회가 미비한 게 굉장히 후진국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소양 교육의 차원에서는 개인의 역량으로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챙겨서 와야지, 이건 장착해서 와야지, 이건 어릴 때부터 해와야 돼. 학교에서는 활용 교육을 중심으로 네가 다양한 걸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디어나 정보통신 윤리 교육은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걸 많이 하면 학부모님들이 뭐라 해요. 저 왜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상한 걸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소양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소양은 네가 알아서 챙기는 거야. 사용자가 알아서 챙기는 거야. 라는 식의 방식은 디지털 교육에서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동체를 설득시키기 어렵죠. 그거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학교에서 저렇게 예산도 들어가고 뭐 힘들게 자꾸 교과를 침해하면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는 그런 공감대, 컨센서스를 만드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 이전만 해도 거부감이 되게 높았어요. 여기 10년 차 이상 되신 선생님들 2012년에 되게 유행했던 교육이 있죠. 스마트 교육. 스마트 교육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찬성했지만 반대한 선생님도 많아요. 근데 그게 학교로 들어오긴 되게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지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디지털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천 학교나 소양 교육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장에서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걸 시작한 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받았을 때 뭔가 하는 방식이 포브스에서 딱 4월 30일에 나온 게 뭐냐면 GPT를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바바 뉴욕 그 챗GPT에 대한 접근을 금지해서 대학교에서 못 쓰게 해요. 그거와 똑같이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대응했죠. 챗GPT 언어 모형 사용 시 공문 보냈어요. 아마 정보부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 사용 시 보안 사항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저런 것들을 개선하기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포커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제일 중요했던 요소는 개인정보나 주요한 자기만의 고유한 정보를 GPT에 검색하지 마라. 그리고 클라우드 사용할 때 업무용과 그 학생들이 사용할 학생용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보고 그럼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연수원에서는 GPT 연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멘붕 오는 거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면 하거나 말거나 둘 다 힘든 거면 우리는 안 하는 쪽을 선택하죠. 그죠? 하고 욕먹고 안 하고 욕먹으면 결국은 우리는 안 하는 쪽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GPT가 아무리 사회에서 날리고 뭘 해도 현장에서 스마트 패드로 GPT 수업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이유가 그거 같아요. 그래서 GPT 수업을 저희 반 아이들이랑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결과물이 거지 같아요. 결과물이 왜 거지 같을까요? 질문이 거지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건 GPT 시대에 중요한 건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방식이구나.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게 질문을 하느냐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를 애들하고 제가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혁신교육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고민해 오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질문을 잘해서 성장을 이끌어내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아니었나요? 그래서 아,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을 쫓아갈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방법, 교육의 본질에 더 초점화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어떤 교육이 필요해요? 저는 기초 기본기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안 배우잖아요. 그건 당연히 장착하고 와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미디어상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활용하고 틀고 채널을 찾는 것만 배웠지 어떻게 절제하고 조절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애들한테 알아서 하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알아서 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교육해야 되는 새로운 시기가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게 리터러시예요.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게 AI 리터러시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 아시겠죠? 알긴 뭘 아시나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또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글 번역기에 돌려왔어요. 자, 구글 번역 되게 좋아요. 이미지 영어로 된 거 넣으면 이렇게 디자인은 깨지지만 한국어로 얼추 번역해줘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리터러시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리터러시에 속하는 미디어가 뭐냐, 그리고 이게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 교류할 거냐, 그리고 얘 자체적으로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리터러시는 단순하게 문해력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총합적인 지식이나 행동, 역량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제 연구한 지 20년쯤 되는데요. 이 답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말하는 방식이 학자들마다 연구자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자기의 관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 물어보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정보의 질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와 능력. 아, 좋아. 근데 도대체 뭔 말이야? 명확하게 클린하게 좀 알려주면 안 돼? 그리고 왜 계속 바뀌지 용어의 정의들이? 그래서 저는 저 디지털 미디어는 사실은 하나의 수식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종류의 매체냐? 그러면 리터러시를 한번 정의하고 가보자. 리터러시를 명확하게 정의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에서 필요한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서 필요한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는 AI에서 필요한 리터러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저게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터러시를 명확하게 보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에요. 영어 번역대로 하면. 그래서 예전에 국어과에서 리터러시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뭐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매체 언어라는 얘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는데 저게 사실은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까지 저 말이 맞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로 그 미디어에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확장되면서 저는 저 개념이 확장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건 글이라는 건 말과 같죠. 그리고 그 말과 글은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디어는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거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할 메시지를 읽는다는 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수용이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작동해야 되는 게 비판적 사고인 거죠. 그리고 그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성찰과 소통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읽는 거에 반대는 쓴다는 거예요.
쓴다는 건 표현한다는 거죠. 표현할 때 상대에 맞춰서 그 다음에 미디어의 특성에 맞춰서 표현한다면 결국 참여와 공유하는 방식도 하나의 내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결국 글을 읽고 쓰는 줄 아는 능력이 의미가 확장되면서 내가 가진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에 맞게 표현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성찰하면서 하나의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능력이 저는 리터럿이라고 재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두 가지 읽는다는 건 굉장히 확장된 의미로 소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읽으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쓴다는 건 역량이에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 두 가지의 언어에 공통점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새롭게 만들면 저 두 가지를 포함한 가장 상위의 개념이 뭘까? 그게 시민성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진 가치는 시민을 기르는데 그 시민은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환경적인 요소가 디지털로 전환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소양과 역량을 갖춘 사람은 곧 시민. 요거 느낌 비슷한 거 경기도 교육청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미래 인재의 상. 여기 혹시 다들 춘천이나 경기도에서 오신 거 아닌가요? 다들 뭐야? 우리의 인재상이 있었어? 우리의 인재상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지닌 미래 인재예요. 결국 인성이란 요소는 소양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거죠. 그리고 저 역량은 그 21세기 그런 OECD에서 만들어내는 러닝 컴퍼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강조하는데 그 역량은 무언가가 해결해 나가는 그 다음에 인성이나 소양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인 거죠. 그걸 가진 학생들을 우리는 미래인재라고 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래인재의 상은 시민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죠.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디지털시민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민주시민의 바운더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반경에. 근데 세계시민, 왜?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제가 지구 반대편까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지구 환경이 무너지면 저쪽부터 시작해서 나도 피해를 미치니. 그러니까 세계시민성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 단순하게 사람뿐만 아니라 가상의 세계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 내 삶의 영역이 디지털까지 확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민교육의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중점되는 게 어디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많은 분들이 디지털 시민하고 민주시민하고 세계시민, 통일시민의 차이점이 뭐예요? 를 구분하기보다는 우리 시민이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그 시민의 환경적인 요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가 어느 파트인지가 나눠지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합의하고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역량은 저 앞에 저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고 생각하면 시민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역량을 갖춘 사람 이퀄 시민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 시민들은 지금 어디에 살까요? 디지털 환경에 사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역량과 같이 갈 게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소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양을 다르게 표현하고 베이직스라고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 그러면 의사소통력도 가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존중과 배려하고 관계 맺고 우리가 기초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 소양 안에 들어갈 거고 역량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교육부에서 말하는 6대 역량 뭔가를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역량이라고 분리하면 아 소양과 역량이 골고루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육에서는 그러한 학생들을 길러내는구나 라고 학부모님들도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용어를 나만 이해하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조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디지털 역량 뭐예요? 디지털 시민 역량 뭐예요? 라고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디지털 시대를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새롭게 디지털 상황에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내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데? 그때 오프라인에서 중요한 게 있을 것이고 온라인에서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중요한 건 기본 아이들이 가져야 할 기초 생활 교육이겠죠. 그리고 문해력 교육, 수리력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삶의 바운더리가 확장되니까 온라인 교육도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보시면 저 빨간색 내용들, 디지털 전환, 학습자 맞춤형, 공동체 AI 디지털 소양, 아까 말씀 나눈 대로 경기도가 지향하는 ABCD에 다 들어가고 걔네들이 교육과정상에서 어떻게 학생 맞춤형으로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가 모든 사람들의 숙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만의 숙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숙제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해결해 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숙제를 해결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동료로서 저 고민을 같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정책하면 삼총사예요. 기초학력, AI 코스요, IB 프로그램. 그랬을 때 기초학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AI 코스웨어가 9월 달에 나오겠죠. AI 코스웨어가 나올 건데 그 AI 코스웨어에서 평가나 학습자 맞춤형 활동들을 잘하면 저 IB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학습자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강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AI 코스웨어가 9월에 나왔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못한다는 건 점점점인 거죠.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경기도 교육청을 까는 건 아니고 지금 AI 교육이 왜 어려운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튜터의 과정은 진단을 통해서 코칭하고 학습자에게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얘 기본은 온라인 학습이에요. 우리 2년 동안 온라인 학습 경험해 봤잖아요. 효과가 나던가요? 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걸 교육적으로 풀었어요. 자, 교실에 가면 하위 20%, 상위 20%, 가운데 60%라는 표준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되게 럭셔리하게 용어를 썼죠. 저 맨 쪽에 있는 애들은 회피형 학습자. 뭘 해도 공부하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로 저는 공부하지 않겠어요를 선생님께 보여주는 회피형 학습자. 여기서는 회피형 학습자지만 저희가 교실에서 얘기할 땐 금쪽이들. 금쪽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독립형 학습자. 선생님이 있거나 없거나 잘한 애들. 그 다음에 저 중간에 의존형 학습자. 선생님 있을 땐 잘한 애들. 그 다음에 협력형 학습자는 친구들이랑 잘 배우는 애들. 저런 애들이 있는데 문제는 쟤네들이 항상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배웠는데 저 회피형 학습자는 온라인도 안 되고 오프라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립형 학습자는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봤죠. 왜 기초학력이 확 늘어났을까요?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오프라인은 되는데 온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기초학력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배우는 요소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학교를 오니 애들이 기초학력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중간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생각이 드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 빨간 선이 사실은 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하변의 의존형 학습자들이 이제 회피형 학습자로 점점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더 오른쪽으로 가서 소수의 아이들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초학력 관련해서 AI 코스웨어는 누굴 대상으로 할까요? 얘네예요. 왼쪽 애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있어도 안 하는 애들인데 AI 앞에다 갖다 놔. 그러면 걔네들이 네, 선생님 저는 AI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할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AI가 성공하려면 우리의 교육의 방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습자 주도성이죠. 결국 내가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고 어떻게 배움을 만들어 나갈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 나와도 학습자들은 학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I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AI가 성공하려면 학습자 주도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정이 연구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 내려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들의 동기부여를 높일 거냐. 그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I 코스웨어는 저는 그런 것들이 함께 고민되고 있다면
좀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양과 역량이 필요하고요. 소양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필요한 베이직스를 익히는 거, 그 다음에 역량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건데, 이거를 좀 더 쉽게 보게 만들면 결국 시민을 키워나가는데 나는 기초로 어떤 소양을 가르칠 거고 역량은 어떤 게 필요할 거다라고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교사나 개인의 역량 차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1학년은 여기까지 배워야지, 우리 학교 2학년은 여기까지 배워야 되는 생애 주기별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 그 프레임워크는 다 개인에게 넘겼다는 거죠. 알아서 배워와야지,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도 배워본 적이 없단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네는 그럼 뭐 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래서 뭘 하냐면 지금 저희 학교도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워서 남주기 활동을 통한 디지털 소양강화, 제목 멋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활용능력 개발,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주제 되게 궁금하시죠? 저희 학교의 주제는 디지털 국제표준을 위한 디지털 학교 자율과정 운영. 자, 제목은 크고 화려하게, 하지만 결과물은 초라하게. 그게 저의 가치예요. 그래서 저 이거 결과물 되게, 되게 초라하게 낼 거예요. 왜? 결과물도 화려하게 내면 자꾸 뭘 시켜요.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한 게, 왜냐하면 이거 선정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국제표준 몰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뭔가 열심히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디지털 학교 자율은 이거 경기도 교육청의 아젠다인데? 이야, 얘네 대박인데? 라고 하지만 결과물은 최대한 초라하게. 그래서 너네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게, 어려운 게 뭐지?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세요? 저는 이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자도 몰라요. 난 이거 왜 하고 있지? 여긴 어디지? 달라란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 거냐라는 건데, 이 공감대를 교육과정으로 만들어내는 게 베스트하죠.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수업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내가 아름답게 만든 수업 사례가 있으니 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가 안 되니까 간식 사드릴게요, 그리고 애들하고 해보세요 라고 하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간식비가 떨어지면 안 하잖아요. 우리 항상 그 단점은, 저는 연수의 최고봉은 숙소와 간식이라고 생각해요. 숙소가 아름다우면 연수 내용이 얼마나 거지 같더라도 아, 그 연수 아름다웠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쪽에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다 너무 공감되고 같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쌓였던 연구 결과들을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꼭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교장 선생님이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하고 싶은지 누가 하고 싶은지를 준비해야 되고, 꼭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학교를 할 때 꼭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평생교육 또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위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은 요 정도는 가르쳐야지 라고 선생님들끼리 합의를 하는 거죠. 그게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1학년에서 한 거 2학년에서도 또 해요. 그리고 느낌 좋으면 6학년에서 또 해요. 그리고 5학년 선생님들은 나는 디지털이 싫어, 나 안 할 거야 라고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가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뭘로 풀어요? 또 간식. 그리고 그놈을 좋아하지도 않는 책은 계속 나눠줘. 그죠? 차라리 돈으로 주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들 입에서 내가 이게 필요해 라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실천학교가 박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일부터 하자. 근데 그 꼭 해야 할 일 중에도 즉시 할 수 있는 일과 준비가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필요한 일 먼저 하자. 그게 뭐였냐면 생애주기인 관점에서 미디어의 역량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왜 제가 연차별로 정리했을까요?
우리가 디지털 스마트 교육은 애들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들도 필요해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어떤 수양과 어떤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렇게 내용들을 쭉 일렬로 위계를 잡은 다음에 그 미디어의 생애 주기 특정을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저 딱 요거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결과 보고서 끝. 장학사님 죄송합니다. 자, 소양은 유아부터 어른들까지 어떤 소양이 필요하고 역량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저런 내용들은 사실은 2030 학습 나침반이나 그동안 우리 해왔던 자료들이 저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내용을 제가 모든 거 있는 걸 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를 우리의 학교에 맞게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소양은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을 갖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역량은 함께 소통하고 표현하는 창작하는 방법을 알게 하겠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는 오프라인으로 할 거야. 디지털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디지털 시민교육하면 디지털을 써야 된다고 착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디지털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건 그 디지털 미디어도 있지만 휴먼 미디어도 미디어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저는 큰 의미에서 미디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잘 정리해 놓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정하고 학년 구분으로 위계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전 저거를 이제 구글로 만들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나눠서 제일 땡기는 거 두 개씩만 집어봐 하고 저거 두 개를 찍어서 저 그래프를, 아니 저 표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걸로 초라하게 올해 디지털 실천학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나, 너, 우리 그러면서 점점점 파이가 커져가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 우리가 이런 거 필요했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한 관점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내용을 합치고 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스텝에 맞는 게 교사 학생용 루브릭. 얘네들은 어떤 걸 학년별로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 빨리 찍어주세요. 네, 교사용 루브릭. 선생님도 이 정도는 알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해야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저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학교 왔는데 야 우리 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가요? 이 학교 이상해. 이 학교 이상해. 이 시스템 이상해. 이 학교 이상해. 그게 우리 학교 제일 먼저. 왜? 그 학교의 가치나 지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학교에 왔을 때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학교는 이런 걸 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합의하고 아 그래서 난 안 할 건데가 아니라 아 나도 이 정도는 준비하고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개발한 디지털 시민교육 실 길라잡이랑 역량 요소가 선생님들한테 의미 있게 다가가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저 중에서 사회 뭐 정체성이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학년이 더 필요하겠네? 그리고 저거는 어느 학년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네. 그런 것들을 나눠가서 그 안에서 교육활동으로 만들어내면 학교에서 되게 의미있게 선생님들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업 사례를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디어를 통해 만나요. 이거 우리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이토론에서 문제의식하고 불편한 점 찾아가고 해결해요.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생활교육에서 시민교육 시청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여기서 하나 좀만 더 다른 거. 그럼 네가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뭘 좀 더 해볼래? 디지털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너가 디지털 환경에서 성찰하고 하나의 시민으로서 공유하고 여러 가지를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봐. 여기까지만 더 주는 거예요. 제가 디지털 시민교육 해야 되니까 이것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은 우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학교에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 머리 아픈데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삶의 반경 영역을 좀 더 확장시키지 이 관점으로 고민하시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되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엄청 많아요.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보과학진흥원에 가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가면 이거 학년별로 다 만들어놨어요. 자, 이제 필요한 분이 찾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 엄청 잘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학교 잘했어요. 우리 학교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학교 공동체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 학교마다 실태와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만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천학교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의 동료로서 같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같이 가는 하나의 좋은 선생님의 성장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